갑자기 병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두 동생의 어린 엄마가 된 8살 냐네.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맨손으로 돌을 깨는 것뿐입니다. 며칠째 굶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 돌을 꼭 팔고 싶지만 여리고 작은 몸의 냐네는 속절없이 어른들에게 밀려납니다. 또 굶어야 하기에 당장의 배고픔이 고통스러운 아이들은 길가의 잡초로 하루를 버팁니다. 아빠는 자다나 엄마가 아닌 상태에서 말 매도 아닌 거라기는 말아 그리고 나를 안 해서 골라 그래서 매도 아닌 거라기는 엄마 품이 그리운 아내와 어린 두 동생을 도와주세요.